5 쿠션. 정확합니다. 장 쿠션 네. 맞고 정확하게 깨트립니다. 자, 첫 번째 큐 뱅크샷으로 득점을 가져가는 다비드 사파타. 32강전 포문을 깔끔하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초고를 놓치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영훈 선수의 심리적인 상태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네. 자, 아직 초반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인데 자, 하얀 공이 쿠션에 거의 붙어있죠? 그렇네요. 내공의 회전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득점 확률을 높였는데 아 정확합니다. 아, 예. 네. 깔끔한 득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파타.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이제 스코어 3대 0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사파타 선수는 생각할수록 기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렇네요. 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정점에 달했던 게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 왕중왕전 대회에서의 우승 이후에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지금 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충만해 있는 그런 사파타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분리가 좀 많이 됐죠. 아무래도 일목적구가 지금 쿠션에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의 두께 실수에도 결과에선 좀 차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속 득점 네. 이후에 이번 장면은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당점이 조금 높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뱅크샷. 자, 이번엔 이영훈 선수가 뱅크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첫 이닝은 공타로 물러났던 이영훈 선수였는데요. 두 번째 이닝 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뱅크샷 득점 확률은 24.9%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사파타 선수는 21.5%예요. 한 3.4% 정도의 차이로 뱅크샷 비율은 이영훈 선수가 좀 높군요. 다시 예. 한번 뱅크샷 노리죠. 자, 이번에도 뱅크샷 조준하고 있는 이영훈. 좋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자, 연속 뱅크샷 넉 점 챙겨가고 있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리드를 가져옵니다. 깔끔하게. 자, 이번에도 역시 완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자, 부드럽게 밀어서 기스를 피하지 못하는군요. 예. 네. 자,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두껍게 밀려 들어가면 자, 기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생각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았습니다. 조금 얇게 맞아서 노란강의 옆으로 기스를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파란 공과의 키스가 있었고요. 이번엔 사파타의 차례입니다. 되돌려치기. 자, 네, 다시 빠질 데가 없죠. 네, 돌아오면서 득점 가져갑니다. 그리고 4대4 동점을 만드는 사파타. 깔끔하게 되돌려치기. 비껴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 비껴치기로 가죠. 네. 아, 장단장 회전이 네. 예. 살짝 끌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약간 짧게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비껴치기를 시도했었던 사파타 선수였는데요. 마지막에 이적구였던 파란 공 옆쪽으로 흘러지나갑니다. 자, 여전히 스코어는 4대4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완뱅크 넣어치기인데요. 분리각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끌림이 좀 발생해야지요. 좋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자, 오늘 이영훈 선수 뱅크샷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개째 뱅크샷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모두를 지금 뱅크샷으로 성공을 시켰는데 네. 6득점에 뱅크샷 3개. 이영훈 선수의 경기 스타일은 굉장히 꼼꼼하고
상대 선수로 하여금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사파스 선수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지만 당구 경기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많은 아.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파스 선수가 조금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자, 뱅크샷 득점 이후에 대회전 시도해봤었던 이영훈 선수였는데요. 아, 이번에는 이 노란 공과의 키스 빠지지 못하면서 아쉽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6대 4의 스코어, 이영훈 선수가 두 점차 리드 현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뱅크샷 갑니다. 잘 걸렸어요. 타고 네,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다가서면서 득점. 오늘 두 선수 뱅크샷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네요. 깔끔하게 이번에도 뱅크샷 득점 기록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약간 두꺼운 두께를 놓으면서 키스는 자연스럽게 빠졌고요. 왼쪽으로 돌렸고 자, 천천히 흘러내려옵니다.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한점 추가하고 있는 사파타입니다. 득점 될 만큼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사파타 선수인데요. 네.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비껴치기로 가죠. 얇게 진행을 시키면서 내공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스 빠졌고요. 자, 키스는 빠지면서 또 하나의 득점 쌓아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이제 당구를 접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버거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저런 것에서의 키스가 노란 공을 선택합니다. 네. 키스를 뺄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끄는 게 아니라 비껴치기로 그렇네요. 시도를 했어요. 좋습니다. 네. 아, 깔끔한 득점. 이영호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옆돌리기를 끌었을 때도 이목적구의 움직임이 이목적구 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좀 컸던 공이기 때문에요. 예. 방향을 바꿔서 비껴치기 아주 중요했네요. 깔끔한 득점. 비껴치기로 만들어냈습니다. 8대 7, 한점 차.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확도가 좀 중요한데요. 앞쪽으로 밀리는 직접, 각도를 이용을 아, 했는데, 좀 짧게 진행이 네. 됐습니다. 일단 한 점에 만족해야 했던 이영훈 선수입니다. 자, 완에서 투로 갈때 곡선이 그려지면서 앞으로 밀리는 그런 동작이 나왔는데, 네. 자, 저런 밀림의 동작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다분히 감각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런 공이 경기 초반에 맞아주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이번엔 사파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 가죠. 내려오는데요. 네. 득점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9대 7, 두점 차. 이 사파츠 선수가 원년부터 출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 프로 당구가 생기기 전에 제가 이제 스페인 선수들하고 교류가 좀 많은 편인데 예. 이 선수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기량이 많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군요. 프로 당구가 생기면서 들어와서 굉장히 프로 당구의 당구에 올인을 한것 같아요. 네. 예전에 보던 사파타가 아니었습니다. 아, 아, 좋은데요. 깨끗합니다. 지금 뭐 기량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올 시즌도 랭킹 4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깔끔하게 비껴치기 득점 성공시켰던 다비드 사파타. 특히나 스페인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죠. 사파타 선수 말고도 마르티네스 선수가 굉장히 또이 프로당구를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 역시 스페인 선수입니다. 네.
뒤돌려치기. 또 하나의 득점이 여기서 네. 만들어집니다. 이제 1점 득점만 볼 게 아니고 다음 공을 만들어서 지금 컨트롤 해놨어요. 예.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매 경기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바타. 자, 지금 노란 공이 살짝 테이블 중간 쪽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발생을 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앞돌리기로 길게 보는 공. 네. 자, 앞돌리기 단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득점. 기울기가 조금만 없었어도 뒤로 돌려치기가 굉장히 편안했던 공인데요. 네. 하지만 앞돌리기 충분히 득점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스코어 12대 7. 5점 차 리드 다비드 사파타. 그리고 뱅크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길게 한번 만들어보는 샷이죠. 코너를 향해서 타고 옵니다.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뱅크샷 가져갑니다. 세트 포인트까지 가네요. 네. 자, 맥시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지금 그리프를 좀 들어줬어요. 네. 공을 세우고 최대한의 각도를 한번 만들어놨는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세트 포인트. 자, 지금 5이닝인데요. 득점하게 된다면 첫 번째 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에버리지 3점을 기록하게 되는 거겠죠. 뒤돌려치기. 자, 포지션까지 타고 내려오는데요. 자, 이거 아, 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6점 몰아치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사바타입니다. 아, 이번 뒤돌려치기는 길게 진행이 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란 공을 향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아, 빠지는군요. 자, 지금 돌아서 있어요. 돌아서 아, 그렇군요. 득점이 됩니다. 네. 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득점 가져가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저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영우 선수가 예. 직접 보기 위해선 저렇게 강한 타격으로 들어가면 네. 직접 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지금 맞은 후에도 상대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지금 저렇게 본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빗나갔는데 저렇게 돌아서 맞으면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 빗겨치기 포쿠션까지 길게 봅니다. 어, 직접 봤어요? 자, 짧게 자, 내려옵니다. 좋아요. 네,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네. 뱅크샷 득점 이후에 또 하나의 득점. 부드럽게 놓으면서 일목적고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자, 다음 공의 배치도 아주 좋아졌는데요. 네. 빗겨치기로 직접 노려봤었던 이영훈 선수였고요. 뒤돌려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 좋죠. 오, 위험했어요. 네. 빠져나오면서 득점 가져갑니다. 아, 역시나 4점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영훈 선수고요. 예. 마지막 코너에 타고 나오면서 아슬아슬했던 장면이었었는데요. 얇은 두께로 기스를 빼고 진행을 시켰어요. 자, 이번에도 또 코너인데 오, 네. 똑같은 코스로 뒤돌려치기 연속 두 개 가져가고 있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자, 이제 12점인데요. 네. 사파타 선수의 기세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아, 그 정도면 이영훈 선수가 좀 큐가 좀 죽을 만도 한데 예. 전혀 밀리지 않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좁은, 부드럽게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예. 자, 5점 몰아쳤고 12점까지 만들어 놓고 돌아서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파란 공이 쿠션에 많이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샷을 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완뱅크 넣어치기가 보이고 있는데 세트 포인트 다비드 사파타. 자, 부드럽게 넣어줬고요. 네, 정확합니다. 빠져나가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말 이 팽팽하고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이영호 선수와 다비드 사파타 선수의 첫 번째 세트였었는데요. 아, 이 마지막 공 뱅크샷이 나왔는데 또 깔끔하게 보여줬던 다비드 사파타 선수였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가 못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영훈 선수도 6이닝에 12점을 득점을 하면서